안녕하세요, 프로아트입니다. 워시앤큐어 플러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중 파손이 되지 않게 포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세팅을 마쳤고요. 이건 워시앤큐어 플러스고요. 옆에 있는 것들은 포톤 모노 X입니다. 사이즈가 거의 같습니다. 워시앤큐어에 포함된 밀폐 용기에 알코올을 채워줍니다. 3D 프린팅이 끝나면 출력물을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레진 프린터가 출력 후에 귀찮은 부분이 많은데 워시앤 플러스를 사용하면 귀찮은 과정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출력된 빌드 플레이트를 바로 워시앤 큐어에 옮겨주면 끈끈한 레진을 거의 손에 묻히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계속 레진이 묻지 않은 상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워시 모드와 큐어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지금은 세척이니까 워시 모드입니다. 다이얼을 돌려서 시간 설정할 수 있고, 푸시가 스타트 버튼입니다. 수조 아래에 마그네틱 자석으로 돌아가는 스크류가 있어서 알코올이 회전되어서 세척이 됩니다. 출력물이 없이 촬영한 스크류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천천히 돌다가 점점 가속합니다. 문구 보시면 이 용기에 8.5리터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윗부분이 더 있어서 한 10리터까지도 들어갑니다. 출력물을 세척할 때 빌드 플레이트도 함께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출력물과 빌드 플레이트를 동시에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항상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가 있죠. 워시앤큐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레진이 묻지 않아야 될 손잡이 같은 부분도 굉장히 나중에는 끈끈해지거든요. 이 빌드 플레이트 위쪽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프린터가 끈끈해지지 않고 관리가 된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이 밀폐 용기가 크기가 큰 편인데 이쪽 부분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설계를 잘 해놨습니다. 이걸 들고 옮길 때 이 튀어나온 부분이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미끄러워져서 통을 손으로 놓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척이 끝난 출력물을 경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면에서 UV 라이트를 반사시키기 위한 이런 코팅 용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끼우고 사용하는데요. 이건 한번 끼우면 뭐 빼는 건 아닙니다. 밀폐 용기를 사용할 때도 그냥 바닥에 두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회전판입니다. 경화시킬 때만 끼우고 사용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회전판 소재가 라카신너라든지 IPA에 녹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걸 좀 강한 소재로 해줬으면 어떨까 싶었네요. 출력물이 아주 크지 않은 경우는 이 앞부분을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UV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도 라이트를 쏴주게 됩니다. 이 긴 파츠를 한번 경화시켜 보겠습니다. 최근 작업 중인 건물의 일부의 파츠입니다. 모드가 워시 모드인데 이제 경화 모드 큐어로 바꾸고 다이얼로 시간 설정을 해줍니다. 회전하면서 UV 라이트에 레진이 단단하게 경화가 됩니다. 지금 경화되는 오른쪽에 보시면 3D 프린터가 프린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UV 라이트가 옆쪽 프린터에 영향을 주어서 혹시 출력물이 뭐 경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UV 라이트가 투명 케이스에 차단이 됩니다. 두 제품을 가까이 붙여놓고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밀폐 용기는 아래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린터를 가까이 두고 사용할 때 안전장치를 넣어주었는데요. 뒤쪽에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UV 라이트가 꺼집니다. 닫으면 커버를 닫으면 다시 경화가 시작됩니다. 이 노란색의 투명 UV 차단 커버는 포톤 모노 X와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서로 바꿔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워시앤큐어 플러스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거 전에 나왔던 워시앤큐어 2.0하고 뭐 아주 큰 차이점은 없지만 포톤 모노 X 사이즈를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나온 제품입니다. 저는 뭐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궁금해하셨던 분이라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